제가 결혼하고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벌써 오시는 건가? 목이 메어서요. 한 2, 3년을 정말 지독하게 외롭게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 뭐 같이 일을 하던 동료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이제 떠나가게 됐던 계기가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컴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음악 방송에서 자기가 어떤 사인을 보낼 테니까 꼭 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아이돌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중요한 신차 발표회가 중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금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오는 스케줄이니까 준비해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저희는 대체가 안 되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진짜 죄송한데 주말에 못 갈 것 같다 했더니 왜 무슨 일 있어? 그래서 언니 제가 사실은 금요일 날 뮤직뱅크를 봐야 돼서요. 너무 솔직하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저기 토요일은 음악 중심 보고 일요일은 인기가요 봐야 돼. 그랬더니 저희 매니저가 저한테 연수야 너 혹시 다이어트 약 먹니? 그거 오래 먹으면 미친다던데. 너 혹시 그 약 먹니?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제가 그거를 꼭 봐야 돼서요. 그랬더니 매니저 언니가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이제 저희는 에이전시랑 같이 일을 하니까 소문이 쫙 나잖아요. 그래. 중요들 사이에서 음악방송 도라이라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잘할 수 있어. 아니 잘 나가는 레신보들이. 아이돌. 도라이. 네, 그때는 말도 못하고 그냥 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혼을 막상 하고 나서 주변 분들은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변 분들이 저희 신랑이 해외에 있으니까 자꾸 이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밥이나 한 끼 사줄 테니까 나와. 그래서 가면 거의 다 신랑의 지인분들이다 보니까 일라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떠나라. 이제 그러다가 일라이가 너 때문에 돈을 못 벌면 어떡하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네가 떠나라.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고 해서 제가 거의 사람을 안 만나고 이제 계속 있었어요. 어이구. 진짜요? 네, 제가 이제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하다가 오로지 그냥 기다리는 거는 신랑이었는데 신랑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하고 딱 1주년 때 몇 번을 같이 있었는지 달력에 체크를 했더니 75일밖에 한국에 없었던 거예요. 365일 동안? 네네. 근데 그 75일도 다른 해외 나라를 바꿀 때 짐을 챙기러 오는 수준? 아니면 이제 회식 가야 되니까 저하고는 거의 못 보내는 거죠. 덕수공방이네. 내 나이 같으면 참 좋은 기회. 내 나이 같으면 참 좋은 기회.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어서 제가 그때 느낀 건 나는 계속 이렇게 떨어져 살고 일만 하면서 착감 내려고 내가 사는 건가?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희가 좀 싸고 좋은 차를 보러 갔다가 하던 시간 사이에 슈퍼카를 계약한 거예요. 보험금이 나이가 그때 어릴 때니까 1200이었거든요. 그 매달 리스비가 460 정도였어요. 이제 벌어놨던 돈도 다 계속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이게 누구 위한 결혼인지 내가 그래 회식가 있는 시간은 있지만 나랑 있는 시간은 없다면 내가 그 좋아하는 차를 끌고 나가야겠다 이러고선 제가 친구네 집에 갔어요. 차를 끌고 그 문제의 차를 끌고 갔는데 일라이가 좋아하는 거기 그 건물 경비 아저씨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거 차 어디 온 거냐고. 그러니까 신랑이 회식 중에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와가지고 그 차를 가져간 거예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지연수 씨는 안 됐고요? 네. 차만 가져간 거예요. 차만 싹 가져갔길래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나를 데리러 와라. 그랬더니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차에서 내리라고 잠깐 내려봐. 내렸어요. 그 백미러를 제가 발로 차가지고 그냥 부러뜨린 거예요. 대박. 지연수 씨가? 네, 그때는 너무 이제 화가 나 있고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이랑 살면서 얼굴도 못 보지, 일은 계속 해야 되지. 나 진짜 뭐지? 친구들은 나한테 또라이라고 그러지. 나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는 되게 멘붕에 빠졌었어요. 한 2년. 멋있다. 신랑인데 보통 어때? 신랑을 차는데. 진짜 좋은 차라서 꽤 나가는데. 네. 그 보험처리 했는데도 그게 정품으로 또 해야 되니까. 그 돈도 또 제가 그냥 다 모으고. 괜히 차. 자기가 차고 자기가 내고. 신랑을 찼으면 돈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그냥 과부처럼 혼자. 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났네요. 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났네요. 그래서 박수를 쳐야 되나 인생 꼬인 얘기. 그래도 끝났으니까. 예, 예, 예. 야, 신혼인데 독수공방. 불행한 얘기 뒤에 행복한 얘기 하실 거예요. 예, 우리 조향기 마담님의 얘기. 네. 저는 이제 우리 김효목 선배님을 항상 만나 뵙게 되면 저희 아빠가 생각이 나요. 네? 같이 활동도 같이 하시고 하셔서. 근데 이제 얌전하고 네.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저희 삶은 이제 일단 바뀌기 시작했죠. 왜냐면은 사실 그전에는 20살 때 슈퍼모델로 데뷔해서 걱정 하나 없이 일도 잘 되고 일을 좀 즐기면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활동을 하시면서 암이 딱 걸리시고 7년 동안을 그냥 투병을 하신 거예요. 배우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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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돈도 정말 수술할 때마다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 약간 집이 좀 힘들어지면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제가 정말 이제 가장이 된 거잖아요. 왜냐면 엄마, 대학생 여동생, 또 저랑 12살 차이 나는 막내 남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생계형 연예인으로 싹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냥 이렇게 가족을 케어하면서 결혼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케어하면서 난 이렇게 늙어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주위의 분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언니 결혼하면 좋아? 어, 좋아. 정말? 어. 밤 되면 어쨌든 기어 들어와. 뭐 이런 얘기. 어떡해. 주위에서 하도 살아봐라. 입니다.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나는 그냥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아예 안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이제 정말 초월한 절친 친구 하나가 안쓰러웠는지 그냥 친한 오빠랑 밥 한번 먹어보라고. 그냥 밥 한번 먹어. 아 됐어 안 해. 밥만 한번 먹어봐 그랬는데 이제. 지금의 신랑입니다. 신랑인데 그냥 한눈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저보다 좀 늦게 도착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걸 느꼈어요. 이제 신랑이 빼꼼히 문을 이렇게 열고 나오는데 순간 맨 처음 열받아가지고 뭐야? 딱 봤는데 약간 문이 열리네. 정말? 저런 약간 그 느낌이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약간 결혼에 대한 저의 생각을 우리 신랑을 만나고 나서 완전 180도 바꿔놨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좀 그래도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좀 고생을 많이 해서 선물처럼 온 저희 신랑인데 좀 친정 걱정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약간 이제 여동생은 시집을 갔지만 이제 남동생 엄마도 있어서 항상 친정 걱정을 하면 왜 걱정을 해? 내가 있잖아.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 신랑은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아빠? 아빠 같아요. 때로는 약간 아빠 같은 약간 아빠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때로는 연인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딸한테는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주는 정말 좋은 아빠로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 주위에 아직 결혼 안 한 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고 다녀요. 결혼은 절대 그러니까 불행한 게 아니다. 대신 너네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다. 다 옛날에 그 생각 있잖아요. 다 결혼 살아봤자 생각은 정말 아니다. 좋은 사람 꼭 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눈물이 나잖아. 이야, 얼마나 좋은 거야.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까 저 딱 보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저한테 여기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가기 전보다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이 얘기를 저는 많이 듣죠. 많이 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저를 딱 보고 어머 너무 보이죠. 편안해 보이고 너무 얼굴이 좋아졌다 이 얘기가 약간 진짜 뭐 예뻐졌다가 아니라 제가 너무 행복해서.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여자 일라이예요. 여자 일라이예요. 잠깐만.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정말 다 그랬어요. 아유, 1년? 1년 지나봐. 그리고
아직도 안 싸우는, 아직도 저희 사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다들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 애기 낳아봐, 애 낳으면 싸울 거야. 근데 애 낳았는데도 또 싸움이 없고, 약간 정말. 매일 만나는데? 네, 매일 만나는데. 저는 조향기 씨 실물을 오늘 처음 봤는데 네. 저는 그래도 의사생활 거의 30년 가까이 하면서 네. 관상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향기 씨는 제가 보자마자 너무 맑고 행복해 보여서 다른 분이 한 번도 안 쌌다 그러면 제가 안 믿을 텐데 향기 씨 말은 제가 믿겠어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지연수 마담이 우리 지연수 마담이 머리 어떤데? 아, 진단을 내려주세요. 사실 연수 씨하고 일라이 씨는 저하고 인연이 있어서 우리 한 2년 전에 방송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연수 씨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는 웬만하면 여성 편을 들고 싶은데 철없기는 일라이나 연수 씨나 똑같은 거예요. 정말? 네, 너무 미안해요.